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서울장신대에서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영진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나이 들고 아주 가까운 친구는 없지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혼자서 잘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혼자서 잘못 사시는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은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자기 자랑이고,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분석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한 자기합리화이고, 또 이러한 내용을 누군가 받아들여주고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말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는 또다시 자신의 실수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서 더 많은 말을 하게 만들게 되겠죠. 결국에 자기를 위한 말을 많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또더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몇 번을. 근데 그 이야기가 전부 다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니고 상대가 실수했다. 환경이 그랬다. 다른 사람은 이랬다. 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던 분들도 더 이상 안 들어주게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그런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첫 번째 특징을 가져오게 되는 두 번째 되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히 예민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건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평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야, 네 말이 맞아. 걔 나쁜 놈이네. 너 사람 잘 본다. 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혹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한다 그러면 이건 수사가 시작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결국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냐면,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알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평가에 굉장히 예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대로 할수 있습니다.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말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매우 중요한 두 번째 특징도 있습니다. 혼자 잘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나르시시즘이나 교만과는 좀 다릅니다. 누가 이랬다 하면 그런가 보다. 저랬다 하면 그랬나 보다 그러죠. 심지어 그게 나와 연관된 이야기일지라도 뭐 굳이 그렇게 흥분하고 열받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사람에 대해서 배워가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라 여깁니다. 그들은 말로 무엇인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걸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사람, 말주변이 없는 사람, 언어 구사력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언어 구사력이 높고 자신이 매우 조리 있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준비하지 않고 많은 말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하지 않아야 할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툭 내뱉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말을 잘하니까 내가 말로서 타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네요. 그럼요.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 평가하지 않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평가받아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냥 나. 그래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내가 한 일에 대한 핑계나 변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의견을 턱 얘기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그들이 말하는 것에 내 어떤 것으로 굳이 증명하거나 설득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느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했던 유명한 적이 네, 있어요. 기억나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막 이래서 우리가 다 웃었는데,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이렇게 했대, 누가 저렇게 했대, 누가 뭐라고 말했대, 누가 어떻게 결정했대, 이런 얘기들이 그렇구나, 야 진짜야, 대박이네 라고 대응하면 끝이죠.
그게 나에 대한 이야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상대방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혼자서 잘 못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세 번째 특징은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요. 제가 수업 때, 저도 이제 학생 때 수업 때 어떤 교수님이 나비효과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턱 듣다가 나비효과가 예전에 제가 밴쿠버에서 뭐 어떤 나비박물관인가 뭐 이런 데 갔던 기억이 나고 그 지인과의 이야기가 생각나고 거기에 가는데 비용은 얼마일까 생각하다가 누군가가 워킹홀리데이로 가면 또 돈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워킹홀리데이 한번 해볼까 근데 그걸 호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호주까지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생각은 그냥 확 날아다니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생각을 붙잡아서 현실에 발을 딛고 한 걸음을 걷게 해줄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습니다. 그러다 문득 현실로 돌아왔을 때 마주하는 현실에 그분들은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어서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요. 네. 그래서 반대로 그럼 혼자서 잘 사시는 분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차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하여 하염없이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제한하고 통제한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잘 얘기하신 분이 현실치료라는 이론을 얘기하신 윌리엄 글래서라는 미국의 학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자동차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욕구는 엔진이고 행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적 반응 이렇게 네 가지가 네 바퀴입니다. 그리고 원트가 핸들이거든요. 근데 앞바퀴 두 개가 뭐냐면 생각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각과 행동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혼자 잘 사시는 분들은 바로 이 생각을 잘 통제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이유는 몸과 생각을 움직여 할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은퇴한 이후에도 정말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가지고 어떤 일들, 사람을 만나고 그게 돈이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자신을 채우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혼자서 잘 사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과도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혼자서 잘 못 사시는 분들의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혼자서도 잘 못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과 연락하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과 연락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남들과 세상과도 잘 어울릴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결국에 혼자서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혼자서 잘 사는 그런 안정적인 사람, 타인과의 연락을 하지 않아도 불안감을 적게 느끼고 혹은 느끼지 않는 안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제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당당함, 건강한 자존감 같은 거 좀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혼자 잘 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적인 안정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꽤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니까.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전제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지식입니다. 누구든지 혼자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에 대한 욕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지식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휴대폰을 유튜브로 막 얘기해 주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뭐 그런 걸 얘기하나 그랬는데 우연히 내가 뭔가 기능이 필요한데 몰라서 보니까 그분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내 주변에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또 조금 넓히면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환경 상황이나 뭐 전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지식도 필요하고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관계에 대한 것도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관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정은 가만 놔두니까 그 관계가 잘 유지되나요? 아니죠. 우정은. 연인은요? 가슴이 뜨거워서 사랑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되나요? 아니죠. 노력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 노력의 핵심이 바로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좀 찾아보고 연구하고 이런 거 되게 필요한 거죠. 우리 놀심의 이 많은 콘텐츠들은 너무 중요한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저는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방향성이 잘못된 걸로 노력을 하게 되면 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꼴 혹은 결과가 안 좋아지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노력을 하려도 그러면 그 방향성, 그 바로 방향성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지식을 좀 더 많이 노력하는 거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특징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프로이트는 일과 사랑 두 가지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근데 사랑은 사실은 뜨거운 감정 가지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진 않잖아요. 일은 좀 내 마음대로 됩니다. 물론 일의 결과까지 내 마음대로 된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어디 투자라거나 뭐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 일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로 인해서 바빠지면 일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우리로 하여금 몰입하게 하고 우리를 좀 더 건강한 한 걸음을 걷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배경이 됩니다. 열심히 한 일을 우리의 성취감을 주고 실적인 보상을 안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한 경제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일은 또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런 일을 했는데 실패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의 과정이 이분에게 얼마나 그 실패를 넘어서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이분에게 얼마나 큰 자기 자존감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건강하게 혼자 살 수 있는 이미 배경, 토대를 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 또 이제 일이라는 게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결국에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관계 지식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관계 지식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 한두 가지 정도만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관계 지식이요? 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관계 지식의 조금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나의 어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해내는 거죠. 사실은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의 핵심은 나의 문제라고 우리는 봅니다. 우리 상담학에서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관계에 대한 지식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선다면 뭐 여러 가지 뭐 테크닉 같은 것도 있어요. 적절한 분위기에서 할 말과 못한 말을 구분하는 것. 때로는 뭐 비언어적 표현, 언어적 표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언어적 표현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상대의 얼굴 표정이나 태도나 자세를 통해서 상대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읽어낼 수 있는 능력들.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 다 침울한 분위기에서 있는데 늦게 와가지고 막 농담하고 엉뚱한 소리해서 분위기 망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상한 데서 화내가지고 분위기 망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이건 다 사실은 또 관계에 대한 기술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강화하기. 강화는 우리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격려하고 지지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조그만 아이한테 아 예쁘다 그러면 걔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내가 뭐가 예쁜데요? 어디가 예쁜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좀 구체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을 가지고 이야기하라 그러죠.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관계를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되게 중요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관찰과 관심이 더불어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예. 생각도 드네요. 예, 예, 예. 그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지식을 습득하거나 예. 혹은 일을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예.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식과 일에 대한 열심이 있음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다면 결국 그것은 만나서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이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가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수다 떨고 싶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아 전화하세요. 아니 그래도 불편하면 아 좀 연락 좀 하세요. 혼자 있기 불편한데 왜 혼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거 연락하는 것이 두렵고 아프고 또 슬프게 기억되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불편하니까 쉽게 못 하는 것 뿐이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말을 좀 넉넉하게 하고 그리고 평가에 예민하지 않고 뭐 그리고 일도 좀 가지고 하고 생각을 좀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혼자 잘 못 사시는 분들은 그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그걸 좀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제일 좋은 거는 누군가에게 좀 용기를 가지고 연락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상담할 때 내 내담자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뭐 하고 싶은데 아니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그것보단 그 뒤에 있는 어떤 것인데 본인도 잘 모를 때도 있고 그걸 또 말로 내뱉기가 되게 어려울 때도 있죠. 정말 원하는 건 집사람이 나에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 한마디 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딴 얘기를 하거든요. 집사람이 뭔가 나에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이혼하실 거예요? 이혼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뭐가 원하는 그 사람이 내게 먼저 손을 밀어주는 것 이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식과 일을 열심히 해도 불편함이 있다면 그러면 사람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고 손을 내밀고 좀 거절당해도 좀 힘들어도 용기를 내시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상담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배우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어서 인간을 이야기할 때 그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편협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넉넉하게 잘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영진 교수님을 모시고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